지난주에 그 아르페지오를 활용하는데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주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음색 세팅과 그 아르페지오를 조합해서 원맨 밴드 세팅을 만든다가 있었고, 그 아르페지오들을 컴퓨터로 받아가지고 수정하거나 그대로 써서 음악을 만드는 도구로서 쓰이는, 그 다음에 라이브에서 내가 이 아르페지오를 그럼 쓸 수 없다는 겁니까? 작업용으로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한 가지 정도의 음색이라든지 몇 가지라도 좋으니까 어떤 방금처럼 이런 일렉트로닉 챗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건반을 눌렀을 때 뭔가 뽀뽀뽀뽀뽀뽀뽀 이런 식으로 어떤 루프식으로 사용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런 아르페지오들 여기 탑재된 것들을 들어보면서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밴드에서 효과음처럼 쓰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앰비언트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되게 많은 밴드에서 신디사이저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는 신디사이저를 사용하실 때 여기 피아노 있지? 스트링 있지? 일렉트릭 피아노 있지? 오르간 있지? 브라스 있지?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손가락을 움직여서 건반을 연주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인디밴드나 다양한 음악에서 신디사이저의 이런 신비로운 독특한 패턴인 아르페지오를 사용해서 곡의 인트로에 사용을 한다든지 중간쯤에 분위기를 이끌어낸다든지 그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CCM이라고 해도 이삼열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요것도 이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한번 나눠봅시다. 먼저 검색을 누르고 여기 뮤지컬 FX 쪽으로 가면은 되게 다양한 세팅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 FX 계열은 이제 효과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운드 FX라는 카테고리는 왠지 좀 어떤 음악적인 정확한 튠이 잡혀있는 음정이 들리기보다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효과음.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얘는 뭐 좀 음악이 나오네? 그치, 이런 거. 인 마이 헤드. 인 마이 헤드래. 아, 멋있다. 이런 거고, 뮤지컬 FX는 그래도 약간 음정이 좀 들리는 편이에요. 이런 거. 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처음에 나왔네. 센티멘탈 보이레네요. 감수성이 풍부한가 봐요. 자, 만약에 공연을 시작할 때 이런 음색을 골라놓고 C코드로 시작하면 도를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지. 공연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반 시작해. 그러면은 않고 다양한 것도 있겠지. 근데 지금 보면 건반으로 뭐 칠 수도 있었어. 뭐 똥깡빵깡빵 뭐 이렇게 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를 쓰는 거지. 아르페지오가 재밌는 거는 어떤 아르페지오는 이게 어쨌든 미디 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도미 솔미 도미 솔미 이런 음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어떤 파라미터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패닝이 된다든지 팬값이 움직인다든지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몇 개 들어볼게요. 자, 센티멘탈 보이였고요.
이런 거 좋아.